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 이제 찾으시고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더 잘 믿, 더 잘 믿 시리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많은 말들이 줄여요. 자꾸 줄여가지고 제가 가끔 시청하는 한국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세바시라는 게 있어요. 동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세바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하는데 그 세바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바시가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분 동안에 각 분야에 명강사들이 나와서 자기 분야 자기가 경험했던 나름대로의 성공 비결을 강의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 CBS에서 해요. 근데 그것도 미국의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테드라는 말 모르지요? 근데 알고 보면 쉬워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테드라고 하는 강의가 시청자가 수억 명씩 세계에서 본다고 그래요. 영어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은 꼭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지요? 동치미가 뭔지. 동치미. 감동 주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르겠다. 여기 봐야지. 동감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여자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아 감동을 받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이 동침이라고 합니다. 더 잘 믿,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굉장히 설교 제목이 길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도록 줄여보자. 그래서 더 잘 믿 시리즈를 오늘 세 번째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일날 어떻게 더 잘 믿할까? 마력삼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수요일날 밤에 했습니다. 다음 날이 추수감사절이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계의 으뜸가는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그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최고로 여겼다. 먹든지 마시든지 만물이 주님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주님께. 특별히 청교도들은 가정예배를 너무너무 강조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모든 가정들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밑받침이 된 것이다. 여러분 수요일날 녹음 테이블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달란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오늘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 하나하나가 나름대로의 굉장한 가르침과 진리가 있지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이 비유를 가르치시고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에요. 유월절이 지나면, 그러니까 한 열흘도 안 되는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어쩌면 마지막 설교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셨는데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인 핵심이 뭔가, 핵심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 그러나 영원히 가는 것 아니다.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떼면은 우리 달란트 비유는 엉뚱한 것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쉬워요. 열심히 은사를 활용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충성되게 살아라. 이게 달란트 비유의 보통 듣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마음, 그 타이밍, 그걸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비유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사니까 긴장도 없어지고 경건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개성대로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까? 철저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 회기년도를 마감하는 결산 주일입니다. 이제 12월부터는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이 돼요. 따라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본질적인 결론은 종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내 삶이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금년 한 해를 지나왔어요. 특수한 기간이었어요.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의례적으로 정상이라는 것이 비정상이 되고 안 해보던 일들이 이제 정상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들이 다 축소됐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려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1년을 결산하고 또 1년을 계획한다는 것이 여느 해하고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제가
우리 모든 실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총무사역원의 원장님 장관님에게 소감을 좀 보내보세요. 한 해 재정을 결산하면서 어떤 소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내온 소식이에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 당연히 생각하였지만 막상 저희 교회는 오히려 힘든 교우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 외에 학부모들을 돕기 위한 캡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것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쓰는 대신에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1대1 교육을 이번 기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나이 드신 어버이들 충성반의 교육이 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니면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아낌없이 헌금을 해주셔서 현금이 늘고 지출은 줄어들었어요. 행사를 못하니까 지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정이 연이해보다 훨씬 좋아져서 건축 몰개지를 조기 상환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달란트를 받아 열심히 노력한 종들처럼 저희도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였을 때 더욱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신 2020년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해를 결산하고 한 해를 내다보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신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다섯 개, 두 개, 한 개를 맡겼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을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먼저 오는 선착순으로 다섯 개, 두 개 하나씩 줬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든 사람에게 줬을까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위로 나눠준 거 아닙니다. 아무나 다섯 개, 두 개, 한 개씩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능력이 되겠는지 감당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보면서 다섯 개, 두 개, 한 개씩을 나눠준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컴플레인합니다. 하나 받은 사람은 아예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왜 똑같이 나눠지지 않고 차등을 뒀는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믿으면서도 가끔 시험이 돌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세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생명 두 개 준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생명이 두 개고 가난하다고 생명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루 23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25시간 준 적 없어요. 기본적으로 생명도 시간도 모든 걸 다 공평하게 주셨어요. 물론 태어날 때 환경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IQ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불공평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보면 불공평하지요. 어떻게 그게 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그건 공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은 원래는 다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공평을 불공평으로 바꾼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꾸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믿으면 불공평이 공평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어떻게 불공평이 예수 믿으면 공평으로 바뀝니까?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불공평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뭐 부잣집입니까? 남들이 있는 건강도 없고 다 죽을 병에 걸리게 하는 게 공평입니까? 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루에 세 번씩 선행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그런데 폐병이요? 때때로는 불공평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저에게 굉장히 임팩을 줬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간증하잖아요. 머리가 나쁘고요, 공부도 못했고요, 시계 보는 법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시계 못 봤습니다. 암만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심한 순천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도저히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리 초등학교 기성회 회장입니다. 그 백으로 우등상을 받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순천시의원이었어요. 그 백으로 경쟁이 심한 중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 아버지 빼기 좋기는 좋구나. 도저히 내 생에는 상이라는 걸 받을 사람이 아닌데 상을 받은 거예요. 진짜 상이 아니지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버지의 후견이 든든하다고 해도 제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늘 자신감이 없지요.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있지요. 재주라는 게 아무 재주가 없어요. 뭐 노래를 잘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슨 친화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간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래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다 돼서도 그런 확실한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폐병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나는 내 일을 못하고 내 공부는 못하고 내 일은 못하고, 그런데 남의 일 하라고 그러면 잘해요. 제가 잘해요.
심부름 잘하고요. 우리 집에 청소는 하기 싫어도 남의 집 가서 청소하라 그러면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제가 지금도 직업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택시 운전사 하고 싶어요. 그리고 메일맨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매 사람마다 자기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탁 데려다 주고 매일매일 새 소식을 집집마다 댕기면서 나눠주고. 제가 하기 싫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보니까요, 매일매일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좋아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돌이켜보면 맨날 금식기도 하고 단식이었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양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사실은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집집마다 심방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현대 도시 목회는 심방이 사라졌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교회를 찾아오는 양들이라도 좋은 꼴로 먹이자, 좋은 꼴로 먹이자. 1대1로 심방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먹일 때 최상의 것으로 먹이자. 그래서 열심히 요리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려니까 영감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뚫려요. 모르던 것이 막 깨달아집니다. 눈이 열립니다. 앞날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뭘 한다고 옛날 사진이 없어서 옛날 사진을 자꾸 신문사에서 달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 몇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반장인데 평생 중학교 고등학교도 반장을 놓치지 않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사진 몇 장을 보내주면서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나는 벌써 은퇴하고 지금 손자들을 보고 있네. 여러분, 과거에는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감히 반장들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계속하고 싶을 거야. 계속하고 싶을 거야. 이 깨달음과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도 저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능력이 뭔가를 깨달으면 좋겠다. IQ가 모자라도, 학벌이 약해도, 건강이 약해도, 환경이 어두워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다. 본질. 그 본질의 액기스를 옛사람에게 벗어버리고 새사람에게 채워줄 때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세 개 받았다, 두 개 받았다, 하나 받았다, 우월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고, 여러분 한 달란트 있다가 말씀드리지만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주님의 형상을 굳게 붙잡고 의와 거룩과 진리로 나아가면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고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펼쳐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책임의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창조기들은 어쩌면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집 떠나면은요, 어느 손에 강도를 만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개 군대를 만들어야 외출할 수 있어요. 타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혼자 가면 어느 산적 어느 강도에게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집주인이 멀리 출타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못 돌아오는 걸로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사상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이 결여돼요. 거기다가 솔깃하게 의구심이 들어요. 주님이 재림하셔? 금세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해놨는데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가버린 지가 언제야? 자그만치 1000년, 2000년이 지났잖아.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오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건 우리를 긴장시키려고 하는 가르침이지. 때로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세컨 커밍 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가?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결산과 새로운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언젠가도 나눴습니다만 어느 시인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갈는지 때로는 영안실에 시체로 누워있을는지 몰라서 속옷을 언제나 깨끗한 걸 입고 댕긴다. 언젠가 누군가 나를 속옷을 벗기고 볼 텐데 그때를 위해서 그때가 언제였는지 모르니까 늘 속옷을 깨끗한 걸 입는다. 굉장히 은근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속옷만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속사람이 깨끗해야지. 사람들 앞에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공개될 우리의 감춰졌던 속사람, 엑스레이 찍으면 MRI 찍으면 다 들여다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시는데 그런 나에게 세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불공평하다고 투정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가? 한 달란트는 요즘 달러로 환산을 하면 2밀리언이에요. 2밀리언. 여러분 적어도 8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부자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그 집에 종이 세 사람밖에 없을까요? 아마 30명, 300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해요? 한 달란트는 그 당시 2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쓸 수 있는 생활비예요. 여러분 오늘날 20년을 먹고 쓸 수 있는 생활비가 한두 푼이겠습니까?
아니 세 사람을 볼 때는 한 달란트지만 그 부잣집의 종이 세 사람밖에 없느냐고요. 그런데도 작다고 땅을 파가지고 확 묻어버리고 그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인간차별을 해? 나를 뭘로 본 거야? 여러분, 2밀리언이 작은 거예요? 한 달란트가 작냐고요? 그런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작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못 받은 종들이 그 집에 수십 명 있는데도 그건 염두에 안 드는 거지. 하나라도 책임의식이 있다고 해서 맡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생명과 환경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책임, 여러분 다섯 개가 중요하냐, 두 개가 중요하냐, 하나가 중요하냐,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맡았으면 그거 맡아가지고 폼 잡으라고 준 겁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때로는 학벌도 좋다면 그거 좋은 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말이에요. 그걸 주신 목적은 그걸 가지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고 주신 건데 책임은 관심이 없고 그저 누리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지.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묻어버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금년 지나온 한 해가 다 묶였잖아요. 제대로 정상 활동도 못하고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그러면 이게 환경이니까 그냥 이대로 지나가는 겁니까? 그저 내 몸이나 내 생명이나 건강이나 지키다가 그냥 가는 것이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겠느냐고요. 이런 제한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청지기로서의 최선을 다할 것인가, 좀 부지런히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권사회가 주관하는 한 달을 워커톤 참 얼마나 참신해요. 굉장히 생산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고 이제 오늘 한 달로서 이제 마감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마감을 하지만 이게 여러분 한 달에 마감될 일이냐고요. 걸으면 건강해서 내가 좋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들을 기도로 돕고 때로는 물질로 돕는다면 이게 한 달로 끝내야 될 일이냐고요. 팬데믹 상황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노말일 때는 이런 걸 누가 생각하겠어? 아까 말씀드린 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보십시오.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못 풀어요.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는데요. 근데 학교를 못 가니까 선생님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 부모는 숙제 못 풀어줍니다, 아이들. 그러면 숙제를 못하는 아이들이 하루 이틀 점점 숙제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시원하게 풀어야 될 문제를 못 풀고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 시간만 가면 계속
불만이 커지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린 자녀들이지만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포기하고 나는 별 수 없어. 그게 지금까지 왔던 우리 이민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적인 형편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교회 형이, 교회 언니가 화상을 통해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만나가지고 숙제를 도와준다. 아, 얼마나 뻥 뚫리는 이야기입니까? 숙제만 도와주겠습니까? 저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교회형 교회 언니가 멘토예요. 이 멘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제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이 아이들이 계속 부모로부터 받기만 했지.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바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 시간씩을 내가지고 자기 후배들을 가르치고 거기다가 일주일에 200불씩 알바 돈도 받고 그야말로 또랑치고 가재 잡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 나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 아이들이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이제 새 학기부터는 좀 더 확대하려고 그래요. 학년도 좀 낮추고 지금 중학생부터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좀 넓히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빅브라더, 빅시스터가 되고 형, 언니가 되고 그래서 서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인생의 문제도 같이 나눠주고 기도하고 우리가 멘토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강의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때 이런 거 해야 된다. 방향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숙제가 1차 목적이 아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에는요 우리 홀로 계시는 어버이들 가정에 터키는 싫어하니까 한국말 한국분들 터키는 냄새 난다고 별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치킨을 한 30여 가정에 딜리버리 해준 익명의 교우가 있습니다. 목사도 생각을 못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받으시고 기뻐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참 이런 우리 교우들이 예, 섬기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는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 여러분 다 막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묶고 발 묶고 그래서 자기 목숨이나 보존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가? 한번 좀 우리가 넓혀보자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새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결론이에요. 결론 어떻게 더 잘 믿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달란트가 작다 많다 여러분 비교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고 우월감 가질 것도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짐이 무거운 겁니다. 무조건 평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밥을 똑같이 주는 게 평등입니까? 이건 유치원 아이 죽이는 살인입니다. 살인. 세상은 평등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평등을 가르치지 않아요. 진짜 완전한 평등은 천국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평등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등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우월감, 교만, 그리고는 떨어지면 열등감, 시기, 자포자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우리 성도들의 현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굳은 사람, 악한 사람, 그 말이 뭡니까? 인색한 사람, 인색한 사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도 인색하다고요? 2 밀리언을 줬는데도 인색해요? 우리 생전에 2 밀리언을 만져보지도 못할 사람이 쓰도록 한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값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들을 맡기셨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모세를 좋아하고요. 모세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숨어가지고요. 겨우 대릴세하면서 처갓집에서 양치고 밥이나 얻어먹던 그야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의 리더가 되라 주님이 명령했는데도 계속해서 삐졌어요. 저 못해요. 제 입이 뻔해 뻣뻣합니다. 혀가 어눌합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그리고는 안 가요. 자기 무능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40년 아니 8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80된 사람을 불러서 출애굽의 리더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할 만한 용기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세요. 너 말 못한다고? 그래, 말 잘하는 변호사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대요. 몰라? 한마디로 얘기해. I am dead,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도 모르겠냐? 그러면 좋다. 네 지팡이 들고 가라. 여러분,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치던 막대기였어요. 그거 막대기 가지고 양치고 밥 얻어 먹었던 그 밥벌이 했던 막대기입니다. 그거 들고 가서 나일강에 가서 물을 찍어서 바다에다 던져봐라. 땅에다 던져라. 여러분, 전에는 막대기가 자기 밥벌이 하던 막대기였는데 주님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그 막대기를 믿음으로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져 그 막대기로 해서는 안 됐지만은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 여러분, 전에는 양쳐먹던 밥벌이 하던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는 완전히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가기 싫어하던 모세 왜 갔습니까? 안 가니까 혼찌검이 나서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바로가 여러분 강팍에서 10번의 재앙을 보냈다라고 우리는 믿는데요. 뒤집어 보면 바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연약한 믿음을 거듭거듭 확인시켜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그 안에 있어요. 마침내는 민수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모세를 인정을 해주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함이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고 묻어버릴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그 종말의식 책임감, 그리고 적어도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만큼 나에게 맡기고 신뢰한 그 주님에 대한 정체성, 정체성. 못 받은 사람도 수두룩 한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빼어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새로운 믿음에 놀라운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책임의식,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